네,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다오니소스님께서 보내주신 HYTC고요. 12,166원에 25% 보유 비중 되고 계십니다. 네, HYTC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테슬라와도 엮이면서 어제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또 주가가 그 이후부터는 힘을 그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문의를 주신 것 같거든요. 이 HYTC는 어떻게 진단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부의 일정한 기간이 좀 경과되고 있는데요. 충분히 주가 시장에서는 좀이 평가를 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, 일단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주가가 좀 많이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, 이 배터리 3사의 모두 다 부품 공급하는 회사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, 특히나 이제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진다라면은 아마도 이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계시는 뭐 시청자분들, 다른 분들도 좀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2,000원대 갖고 계신데, 일단은 손실 회복 무난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면은 최근에 나타냈던 전고점에 대한 위치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16,000원 근접한 위치까지도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. 지금은 홀딩 그리고 손실이 아닌 수익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